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어떻게 금고를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. 제가 먼저 이걸 그냥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. 근데 어떻게 이게 열리는 비밀이냐면, 여기 안에 이게 보이죠? 이걸 좀 위에 올리고, 둘다 올리고, 이거를 아래로 다시 내리면 이게 혼자서 뜨게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뺄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. 이거를 그냥 이제 하면 돈이 나와요. 아주 신기한 원리죠. 자,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걸 열어야 돼요. 자, 이게 보이죠? 여기 안에 구멍이 두개 있는 게 포인트예요. 하나 있어도 되지만 이걸 좀 올리려면 두개 정도가 필요해요. 그러고 멋있게 하려고 다 시메트리컬하게 했어요. 시메트리컬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자르면. 그러고 네, 이게 끝인 것 같아요. 근데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, 이거를 위에 넣지 않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이걸 다시 넣고, 동전을 다시 넣고, 이거를 다시 끼우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된 상태에 이걸 조금 누르면 이게 안 움직여요. 보이죠? 그리고 움직인다고 해도 안 움직여요. 왜냐면 이게 막고 있으니까. 자, 그 다음으로 이걸 빼면 이게 여기에서 같이 잡아서 안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쉽게 빠지는 원리예요. 아주 신기하죠? 자,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빠이, 만나요. 바이바이.